날마다 주님과 함께. 죄의 삭슨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 경홀히 여깁니다. 이까지 거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뭐 나를 설마 사망으로 다스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죄는 경중 없이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적은 죄든 크 죄든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면 속죄받을 수 있다면 죄를 무효시킬 수 있다면 예수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가 오신 목적은 적든 크든 경중없이 죄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망한 것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사망이라는 빚을 갚아주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입니다. 이 구원의 은사는 거저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죄의 싹쓴 사망을 가진 죄인이요 하고 내 죄의 죽음을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죽음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내가 제사함 받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 나는 그 은사로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그 영생이 주님이 가진 생명, 주님이 가진 영생, 주님이 가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축복이 바로 죄인인 우리가 사망으로 다스려져 지옥 가야 할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 고의적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사망한 것은 우리에게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영생을 주시려 함이니 그 큰 영생을 얻은 여러분들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또 죄의 싹쓴 사망이라는 죄는 절대로 우리와 상관없이 살아야 할 것이며 죄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치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감사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지키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항상 회개요 또 회개요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죄의 싹쓸 도말시키고 거룩함을 입어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